이제 동시쌤 우리 유니스쿱으로 가시죠. 네. 아, 나 분노가 사무쳐 가지고 아, 내가 정말 부들부들 뜹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 마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사진부터 일단 좀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정말 윤희숙 의원이라고 하는 이분. 야, 정말 사람이요. 이렇게 정면을 볼 때,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딱 집어넣은 5분 연설 가지고 영웅을 만들더군요. 야, 임차인입니다. 정말. 근데 옆모습을 싹 보고 나서 알아보니까 저 양반이 재산이 10억대가 넘고, 실제로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분입니다. 이 양반이 전세를 살고 있어서 서초동 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2주택자인데 오늘 이 얘기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안 소장님 풀어보세요. 아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 20분 동안 제가 만담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하세요. 우리 우분투 사회연대 연구소 김현정 소장님. 그동안 이제 노동운동 또 이렇게 사회연대 앞장서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부에서 이제 그 7월 30일 날 통과했고 7월 30일부터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시행이 네. 되었잖아요. 아시겠지만 81년도에 처음 이제 그 만들어진 이후에 89년도에 한번 기간이 1년에서 1년에서 2년 2년으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제 31년 만에 이제 다시 개정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자꾸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임대차 3법이 그 마치 그 저기 졸속으로 아주 뭐저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전혀 팩트가 일단 사실이 아닌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이미 부동산 임대차 3법은 20대 국회에서 제출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때 미래통합당이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은 법안이 이제 폐기되어 버린 건데 그것이 다시 이번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미통당이 그뭐그 뭐, 그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했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 원래부터 반대한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럼 자르게 얘기하면은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들이 손해날 것 같으니까 찬성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또한번그 미래통합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들이 또 확인시켜 주는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씁쓸하고요. 그 이번 그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현재의 사회, 저 시장 경제 논리보다 더 우선해서 좀 사회법적 영역에서 좀 도와주자는 그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속도와 그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그 내일까지가 이제 8월 4일 내일까지가 임시 그 회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8월 17일부터 그 다시 이제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것은 결산을 위한 임시회이거든요. 그럼 네. 9월 달에 정기회 열리고 10월 달 되면 국정감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8월 4일까지 이게 이 법을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면 11월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일 무조건 통과시킬 얘기예요. 겁니다. 이미 임대차 3법은 통과가 됐고 네. 부동산. 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은 이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됐고요. 내일은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와 부동산 관련 세법들, 이런 것들이 내일 이제 공수처법과 해서 내일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정부와 그 여당에서 오히려 이런 민생 관련된 법안들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내용에 대한 대안들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냥 절차적인 것만 갖고 자꾸 발목 잡듯이 하는 그런 거에 끌려가기보다는 빨리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책임 있는 그 정당의 그 저거라 정당의 태도라고 보고요. 우리 윤희숙 그 의원께서 그 이제 5분 발언을 통해 갖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이 되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전부 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다 퇴장한 이후에 혼자만 발언한 것이거든요. 근데 기존과는 좀 다르게 좀 신선한 측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토론이라도 했으니까. 토론이다 했는데 그 내용을 들을 때 보면 우리 이제 잠시 뒤에 우리 안진건 소장이 더 부연을 하겠지만 대안에 대한 제시는 없어요. 이거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주로 임대인의 관점에서의 그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이 4년이 지나면 전부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걸 논리적 근거도 전혀 없는 예, 얘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먼저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좀 짚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초저금리 시대이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 의하더라도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이 동의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동의했을 네. 경우만 가능한 것이고 그 동의를 한다더라도 그 5% 상한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를 살던 분이 그 3억으로 이제 보증금 반전세를 바꿔서 3억으로 하면 월세는 4%,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 0.5 플러스 3.5%. 그렇죠. 그걸 적용받거든요. 4%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억 전세 사는 거를 반전세 3억으로 하게 되면 월세 67만 원 이상으로 못 받게 되어 있고, 보증금 2억이라고 하면 그 월세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마치 이게 그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기간이 2 플러스 1이니까 마치 4년 뒤 한꺼번에 모든 그런 그 전세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월세로 갈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폭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기간들은. 그래서 분산된다라는 게 또 하나가 있고 예.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 그 전세가율이 지금 시세의 거의 80% 정도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임대인들도 집을 살 때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80%의 그 전세금을 모두 다 그 임차인들한테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종합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종합과세. 종합과세가 그 전에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하고 이자, 저기, 그런 그 저 임대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하는 종합소득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희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세가 일시에 월세로 다 전환되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그 과도하게 이렇게 얘기한 측면이 있다. 그냥 말씀을 과도한 드리는. 정도로 지금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고 곧 의원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당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희숙 의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은 나도 세워도 살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전세 없어지겠다라는 얘기가 극적으로 넘어갔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경제학을 봤던 사람들 누구나 다 압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제도라고 얘기했지만 윤희숙 의원이 주장했던 것이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할 수도 없겠죠? 맞습니다. 우리 곽범수 선생님께서 옛날에 싱싱경제라는 프로그램까지 진행할 정도로 경제 전문가가 실제 경제학 박사입니다. 네, 우리 김현정 차기 당선자님, 줄여서 여기가 김현정 차당님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김현정 차기 당선자님도, BC카드 직원 출신으로 이제 실물 경제를 직접 오랫동안 다루셨고, 또 사무금융노조, 또 우분투 사회연대연구소에서 이런 특히 저보다는 민생 분야라기보다는 오히려 금융 경제. 네. 사실 우리 부동산이 금융하고 완전히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은 오래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그것을 부추기기도 했고요. 전세 집값 올리고 전세값 올라가면 힘들면 빚내서 그냥 월세로 살아라고 이렇게 심지어 노골적으로 말했던 자들인데요. 자 이렇게 두 분 경제 전문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쑥스럽지만 제가 윤희숙 발언의 문제점을 좀 길더라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문제점은 온 국민 앞에서 온 언론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다주택자였습니다. 세종시하고 서울에 그것도 집값 비싼 두 곳에 두 채나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가 발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다주택자라고 했어야죠. 그 다음에 성북구에선 자기가 그 집은 지금 비워놓고 서초구에 선거를 위해서 급조해서 이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세종시도 임대인을 줬을 거고요. 팔기 전에. 그렇죠? 평생 근데 예. 자기가 집을 얻어서 산 것처럼 예. 위장했잖아요. 세종시에서도 분명히 임대를 해주고 왔을 거예요. 팔기 전에. 성북구에서도 지금 현재 임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계급적 정체성은 부자면서 임대인입니다. 재산은 신고가액은 13억 정도였지만 연봉 1억 5천을 받고 있는 그다음에 주택이 얼마일까 두 채나 됐던 또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급적 정체성, 경제 정체성은 분명히 임대인이고 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투기꾼과 부자를 비호하는 미래통합당에 거기서 경제 전문가로 들었기 때문에 그쪽 편에서 있는 노골적인 투기꾼 비호, 임대인 비호 세력입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임대인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입장이란 걸 밝히지만 자기는 그래도 서민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한마디 하겠다 그랬으면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서 연설을 해야 되고 있으니까 또 예를 들면 일부 근거라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아무리 부자 비호 정당, 투기꾼 비호 정당이다 하더라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고 거짓말부터 온 국민을 속여서 마치 임차인들이나 서민들의 고통에 편해서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이것부터가 굉장히 부당하고 매우 윤리 파탄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방금 우리 김현정 이야기한 것처럼 4년이 지나거나 뭐 또는 뭐 이번에 플러스 계약 갱신, 계약 연장 청구 조치가 뭐 2년이 지나거나 또는 최장 4년이 지나면 마치 전세가 다 월세로 가버려서 그 엄청난 고통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사람의 고통은 거짓말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서초구에 들어와서 최근에 총선 전에 전세를 잡았잖아요. 현행법에 의하면 우리 법이 시행됐잖아요. 지금 벌써. 그 사람이 계약 기간이 이제 최근에 몇 달밖에 안 됐잖아요. 총선 전이니까. 2년을 풀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의 계약 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4년까지 살 수 있어서 4년 동안이나 주거가 안정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세입자들은 제 말에 다 동의할 겁니다. 지금 몇 달 남은 사람, 1년 얼마 남은 사람, 집주인한테 전화 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럼요. 나가라. 아니면 갑자기 100% 올려달라. 피눈물 납니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갑자기 100% 가까이 올려달라 그러면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 시세를 못 맞추니까. 그러면 학교도 전학 가야 됩니다. 2중 3중으로 고통스럽고 이사비 내야 되고 공인중개사비 내야 되고 집 알아보러 다녀야 해서 또 발품 팔아야 되고 고통스럽고 아이는 아이대로 가난한 부모님 만났고 전학 가야 되는 고통이 발생해서 또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윤희숙 씨가 자기가 걱정한다는 서민들이 최장 4년까지 최소 3년 반에 4년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2년 반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한 달 전에만 계약 갱신 청구하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자, 지금 당장 겪게 되는 서민들의 고통이 최소 2년 반에서 4년간 유예가 되는 중대한 공익적인 법입니다. 세입자들은 영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사이에 아까 김현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법이 시행되는 시기를 노려서 쫓아내고 임대를 폭등시킬까봐 정말 기가 막히게도 존속 중인 임대체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세입자가 이 법에 적용을 받게 해서 임대료 폭등이나 쫓겨나지 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단 유일하게 계약기간이 다 됐고 제3자와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임대인의 경우에만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돼.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3자, 다른 세입자가 이미 들어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자기 전집에서 전세금 받아갖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구조를 아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임차인 편착하면서 거짓말해가지고 마치 다 폭등에 쫓겨날 것처럼 했지만 본인도 4년으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4년 동안 보호가 된다는 걸 역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근데 자 일단 이런 얘기를 해보죠. 정말로 지금 말씀하셨던 결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이 세입자 흉내 냈습니다. 자기가 멀쩡한 집이 한 채도 아니고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거 팔았을까 현금도 부자죠. 그거 가지고 서초구에 전세 얻어서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무언가 정말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2년이면 원래 불안해갖고 쫓겨날 위기에 있던 사람인데 국회에 있는 동안 4년 임기 동안 있을 수 있게 보장해줬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저래도 될까 말까. 감사해야죠. 최소한.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임차인인데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숨 돌렸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한숨 돌렸다. 등록금 투쟁에서 국가자금 생겼을 때도 많은 서민들이 아이고 그래도 등록금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오면 너무 힘들었는데 한숨 돌렸다. 그때 반값 등록 투쟁하고 민주당이 그 앞장서고 정의당이랑 이렇게 이야기 고맙다 그랬어요. 일단은요. 완전히 부담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최소한 솔직히 이런 자세.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4년 후에 월세가 될까 두렵다고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이것도 사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들부들 뜹니까? 진짜 우리 같은 사람 월세로 전환해달라면 집주인이 곤란하죠. 세입자들은. 4년 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놓는다 하더라도요. 자, 이 사람은 성북구로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월세를 올려달라 그래서 집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상속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바뀐 법에서도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거주할 때, 준비석이 거주할 때는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연봉이 1억 5천인 사람이고요. 재산이 14억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어디서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마치 고통받는 것처럼. 저는 정말 이거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윤희숙 의원이 다음 선거 때까지 재산이 얼마인지 지켜보십시오. 정말 이분은 재산이 증식되면 증식될 뿐이지 줄어들 양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상대로 민주당이 이거 비슷하게만 얘기했어도 망언이라고 했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니면서 위장으로 세입자인 년 흉내했던 정말 질 낮은 발언을 했다라고 지적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자 윤희숙은 그렇다 치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 고친 게 저는 더 열받던데요. 예, 여러분 또 하나 이제 폭로할 게 있습니다.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우리 곽동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분명히 언금이 보는 방송에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일각에 수구세력 일각이나 임대인 죄송합니다. 임대인들하고 저도 친하게 지내는데 이번에 이제 윤희숙 사장이 동조하는 일부 임대인한테는 쓴소리 할 수밖에 없는데 영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거 본인도 너무 뻔히 아니까 페이스북에 처음에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연설한 거 그대로 올려놨다가 살짝 그 앞에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다로 고쳐놨습니다. 이런 사기와 꼼수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점도 밝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연설의 가정 즉 임찬이라는 전제 자체가 사기였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연설을 내려야 되는 거고 연설을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짝 올려놓고요. 그 밑에 댓글도 보니까 일부 임대리나 새누리당 미통당 세력이 와가지고 전부 찬양해놓은데 또 거기에 아주 그냥 업돼가지고 댓글 달아놓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역겹고 황당해서 제가 진짜 안 그래도 잘 못 잤는데 잘 못 잤습니다. 근데 방금 각동 선생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시민단체 있는 사람이 임대인인데 다주택자였는데 만약에 이런 주장했다. 내가 임차인인데 이러면 이 법은 너무 좋은 법이다. 이제 반대로요. 그러면 아마 임차인도 알면서 임대인인데 이 법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용단 폭격 아마 많은 사람이 당하고 그 사람 가로돼버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아직도 언론 찾아보니까요. 일부 언론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지금도 찬양하고 있고 뭐 미통당에서 유니스 공부하기 뭐 무슨 돌풍이 불고 있고 심지어 국민세금 받아갖고 운영되는 이 공영통신사 연합뉴스 이놈들은 어떻게 기사를 쓰냐면요. 뭐 대단한 신드롬이 발생했고 이 사람이 쓴 책까지 지금 화제가 되고 자,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고발장 날라오겠다. 아니 정말 연합뉴스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국민세금 받아서 운영되는 수백세금자들이 기사 보고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윤희숙 신드롬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책까지 윤희숙이 책까지 신드롬인데 그 책이 또 현 정부의 경쟁자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고 조리있게 무슨 조리있게 비판합니까? 최저임금이 나라 망했다는 식이고 52시간 나라를 망했다는 식인데 왜 최저임금이 나라를 망하고 52시간 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노동자 서민들이 숨통이 트여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 예. 자 마지막으로 조금 톤 다운하면서 저만 너무 길게 마지막으로 4년 후에 월세가 전세가 소멸한다는 것도 아까 두 분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것도 반박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막연한 전세 소멸의 공포 근거도 없이 부추긴 게 불가합니다. 자, 4년 후라면요. 지금쯤 여러분 지금하고 부동산 시장이 또 달라집니다. 임대주택도 지금 서울 경기도 정부 할 것 없이 엄청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기본적으로 전세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보통 임대주택은 본인이 보증금보 월세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전세만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본인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을 게 뻔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이렇게 종부세 올리고 법인에 종부세 올리고 결국 지금 내놓게 만들 겁니다. 거기에다가 곧 있으면 공급대책도 일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구세력 이야기하는 공급대책도 일부 나옵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집값도 일부 하향 안정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전세값도 하향 안정화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사회주택 요즘 뭐 사회적 기업이 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라든지 그 1인 가구, 2인 가구 위해서요. 그래서 그다음에 인구수 줄어듭니다. 당연히 전세 수요도 예전보다 줄어듭니다. 이런 거 조금만 가정해보면 전세가 이렇게 급속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전세를 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갭 투자로 많은 전세금을 은행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갭 투자로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월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매득을 지금 은행에 갖다 준 다음에 그다음 또는
세입자한테 준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월세로 전환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매덕을 갑자기 어떻게 갖고 옵니까? 그럼요. 지금 갭 투자나 하우스포인 임대인들은 매덕을 전환해서 월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세금을 조금 더 올려서 갭 투자의 효과를 더 보거나 아니면 집값이 올라간 다음에 자기들이 들인 전세금보다 조금 더 비싸게 시세차익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합니까? 거기까지. 그렇죠. 잠깐만. 여기까지는 네.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잠깐만요. 안익원 소장님 흥분하신 거하고 제가 보면서 사실 느끼는 게 저는 속상했던 게 안 소장님 볼 때마다 똑같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주택자가 있었잖아. 서울시장. 예. 박원 시장님 계셨으면 지금 얼마나 세게 받아치셨겠어. 그냥 그거는... 놓고 앉아서. 그니까 정말 집도 다 팔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집 판 거 가지고 기부해 갖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못 하게 되는 시점이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 세입자도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 되려고 강남으로 위장 전입하듯이 들어와서 전셋집 하나 얻었다가 갔던 사람이 지금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민주당 지금 당적을 갖고 계시고 지금 그 요번에 그 당대표 뭐 하는 뭐 무슨 준비위원회죠? 거기 지금 위원이시죠? 예, 전당대 준비위원. 전당대 준비위원. 예. 저는 보면서 윤준명 의원 같은 양만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매일 외쳤던 게 오직 민주당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도 윤준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월세가 돼서다 이런 헛소리 좀 하거나 그리고 박범계 의원 뭐 사과하고 넘어가게 됐지 목소리가 삐딱하다 이런 얘기하고 삑사리 내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네. 민주당의 무주택 의원들 많아요. 이런 양반들이 나서서 지금 외쳐가면서 저건 사기다. 나야말로 진짜 세입자인데 이것 때문에 한숨 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거까지만 제가 하고 김현정님 말씀드릴 텐데 자 박범계 의원님 장점도 많죠. 근데 왜 억양이 이상한 이런 뻘소리를 자꾸 시켜요. 이러면 잘못하면 지역적 편견이나 맞아요. 언어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사족을 달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했고요. 저희는 그 대사 하나도 안 하고도 예를 들면 본인도 집을 내놓긴 했지만 어쨌든 다주택자 본인도 임대인 입장이나 다주택자 입장 물론 그분이 서민을 편해서 일해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지금 얼마나 이 부동산 정책이 예민합니까? 정권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민주당에 사실은 세입자나 가난의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이 나서서 나야말로 지금 세입자인데 4년 동안 숨통 튀었다. 이게 얼마나 좋냐. 대부분 세입자는 지금 이거 찬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세입자들 중에는 불안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도 좀만 설명이 좀 훨씬 우리한테 유리됐다고 주거비 대포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준봉 의원님도 서울시 부시장 할 때부터 또 교통본부장 할 때부터 촛불패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월세가 대세니까 너무 걱정 이런 표현은 맞지도 않고 서민 정세 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민들은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 가처분소득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저금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더 큰 집으로 가는 걸 선호하는 건 분명한 한국적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이럴 때는 발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입자들이나 지금 주거 시민단체 부동산 전문가 중에 뜻 있는 분들이 다 나서서 이 법을 옹호하고 적극 방어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도 보면 엄청난 전세 형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솔직히 그냥 그분들 논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민한 문제는 내가 혹시 발언했을 때 도움이 안 될까 싶으면 조금 참아주십시오. 선의는 알겠지만. 본인들이 나서서 예. 방송을 고정하시는 분들이 고정 출연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멘트하고 아닌 멘트를 구분을 못하세요. 그런데도 한두 마디 거들어서 일을 더 키워놓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게 희석되는 거를 모르는 거죠. 왜들 그럴까요? 지금 우리 그 안진권 소장이 대단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은 그동안에 축축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사실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 쪽으로 많이 편중돼 왔었잖아요. 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임차인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했던 윤희숙 의원에 대한 그런 태도나 진정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좀 그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으로서 되게 화가 난 그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그 심정 같은 거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다만 이제 저는 이 어쨌든 간에 지금 부동산 폭등의 문제 그리고 임차인 보호에 대한 문제가 현안의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야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보면 무조건 다 현재 그 정부와 그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라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고 근거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고인들이 내세우는 대책이라는 것은 10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게 딱 하나거든요. 근데 이 100만 호도 사실 서민들을 위한 거라면 공공이나 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민간주택 그냥 더 지어서 오히려 주택가격 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기세를 다 사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서민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러면 정부랑 그 여당에만의 그 저 문제로 이게 생긴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요새 그 스트레이트에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셨잖아요. 어제 저도 진짜 예. 본방 사수했습니다. 예, 정말 좋았습니다. 저 2014년 10월 29일에 소위 말하는 부동산 3법이 그때 통과되잖아요. 그 부동산 3법의 내용이 뭐냐면, 그 분양권 상한제, 분양권 상한제를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를 3년 동안 유예시켜주고, 그 조합원이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투기 조장 그 종합세트인 3법이 그때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소위 이번에 그 다주택자들에게 그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라고 비판받는 주택 임대 사업 제도. 그것도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박근혜 때 도입됐다는 거. 예, 박근혜 도입됐고, 그 지난 20대에도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그 민주당에서 올렸는데 미래통이 계속 반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 미래통합당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같이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되는, 정말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일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온통 문제 제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더 우리가 이제 그 개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아까 2014년 12월 달에 그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때 국토위에서, 그러니까 여기 또 본회의에서 찬성했던 그 127명이 이제 찬성을 했는데, 그 중에 49명이 그 당시에 강남 3구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 21명이 그 당시 강남 3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21명 모두가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그 부동산으로만 무려 45채를 갖고 있고 289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박덕흠 예. 의원이 지금 국토위 지금 19, 20, 21 대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주호영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부동산 3법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그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분이 누구보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내용을 잠깐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4년 12월 달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2013년 3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들 그 재산 공시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2013년 3월 달에는. 근데 그 이후에 2014년 3월 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제 반포주공 1단지로 그 이전을 옮기죠. 합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우연인지 몰라도 2014년 12월 달에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22억이었던 그 아파트가 45억으로 올라서 23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그 분양도 두 채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두 채를 분양을 본인이 이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또 그렇게 부동산 정의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장 질서를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다 해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특임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청문회 봤잖아요. 그때 또 새로운 사실이 또 발견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2003년도 그 대치동 음마아파트 그 매입할 때 다운 계약서 썼다. 예. 시세 6억 5천만 원을 1억 5천만 원에 그 다운 계약서 쓴 그 사실도 있거든요. 전형적인 탈세. 그래서 저는 사기죠. 오히려 그 미래통합당이 국민들한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하면, 사실은 그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받았기 때문에 23억이라는 초과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께서 만약에 그 초과이익은 원래 지금 법대로 하면 환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 공헌을 그 저 공격적인 일에 그 쓰겠다 이렇게 만약에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그 진정성을 더 그 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 우리 그 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좀 전에 우리 안중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H 공사 있잖아요. 예. 주택 그 토지 공사 아니 토지 주택 공사에서 그 공공 임대 아파트 계속 그 저기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123만 호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잖아요. 그 월세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금리가 2.5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저기 월세 전환율, 월세 전환율 할 때는 아까 4% 정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4%인데 저기 그 LH에서 했을 때에는 이제 한국감정평가원의 그 전환율을 갖고 왔는데 현재 지금 4.7%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 공공 임대 그 저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를 사는 분이 전세 전환을 청구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청구를 받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그러면 오히려 그 월세가 그렇게 되면 반으로 줄은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그 현황 파악, 그 임대 그 공공 임대 주택의 현황 파악, 그 보증금과 월세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언론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꺼가고 그 앞에 국회의원이 섭니다. 자기가 세입자도 아니면서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선동합니다. 4년 후에 전세가 없어질 거다. 사람들은 아, 뭐가 됐건 4년 후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전세가 없어져서 월세 내게 되면 빠듯한 살림에 돈은 언제 모아 걱정하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딱 던져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은 연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몇 배 올랐고 강남 아파트가 몇 배 올랐다. 심지어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 과정부터 좀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 음마 아파트를 팔고 옮겨가서 반포주공으로 가서 소득은 주호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양반들이 지금 결국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제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투기 근절 서민정당과 투기 조장 부자정당. 이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투기 세력 아닙니까? 이쯤 되면 투기로 부자가 되고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고 그들을 또 비호하는 세력이 꽤 나쁜 겁니다. 한국의 부자들 중에 존경할 만한 부자들 또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오히려 이 자본주의가 건강하고 투명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또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하면 박수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경유착 나쁜 정경주 말고 민생 정경유착 이렇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나 경제 유착하고 또 거기에 기여하는 부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국민 1%밖에 내지 않았던 작년에 딱 1% 50만 명 냈던 종부세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하느니 뭐 경제가 망하느니 세금 폭탄 이런 거짓말하는 일부 부도덕한 투기 세력들 불로소득 세력들 미래 통닭당 같은 세력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엊그저께 예. 또 그 태도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는 게 무엇이 문제냐. 내 집 한 채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올라갖고 화가 난다라고 박덕풍 의원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 서민들의 그 가슴에 또 대못질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 지금 그 천준호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해충돌방지법 그러니까 적어도 국토위라든지 기재위 같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거를 입안하고 하는 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부동산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원들은 거기서 저 회피하고 재척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니, 반드시 땅건,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73억을 벌었는데 난 손해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제정신인가를 묻고 싶어요. 제 표현이 지나친가요? 집이 올라서 갖고 있던 재산이 73억 원이 올랐는데 의료보험료 오르고 네. 세금 종부세 올라서 짜증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의원으로 있다. 그러니까 황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면 한 채라도 내놔라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면, 강제하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투기해서 열어 가지고 있었던 걸 한 채라도 내놓게 되면 매물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세금 부담 줄여라는 게 지금 이 사회정책 원리거든요. 근데 청개구리죠. 청개구리죠. 엄청나게 수십억이 올라갔고 떼돈을 벌었으면서 세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오른 것은 못 참겠다라고 그걸 선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아까 졸속 처리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약간 진보적이었던 분들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스스로 얼마나 주택임대차법이나 서민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는지 고백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법은요. 제가 정말 1991년도부터 주임법을 개정해달라고 주창해낸 사람입니다. 오래전에는. 집중해서는 1999년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을 만들어라, 주임법 개정해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14대인 1994년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단골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다음에 2년도 너무 짧다는 이야기, 학자하고 일단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2년마다 이사단이 너무 힘드니까 계속 서민들이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31년 만에 고쳐진 법이거든요. 겨우겨우 고쳐진 그러면 거죠. 아무리 수호언론, 보수언론이다 하더라도 그동안 서민들 2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3년을 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자기 집에서. 독일 사람들 14년을 살고요. 독일에 14년 살고 외국은 길게 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짧게 살았다. 2, 3년밖에 못 살았다.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근데 혹시 월세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토론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융단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을 지금 마녀사냥하고 있는데 졸속 처리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14대 때부터 21대까지 매 기수마다 수십 개의 법안이 올라왔고 정말 엄청난 토론이 진행된 법입니다. 이 법은요.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통과가 된 건데 정말 이 수구 냉정 기득권 언론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적인데 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그 역사도 모르고 본인이 애정이 없었겠죠. 당연히니까 팩트도 모르는 거죠. 진중근 씨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 윤희숙이 명연설이랍니다. 그런 거짓말 사기 연설을 근거도 없는 연설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무당에 사랑받는다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미워서 그런 건 이해하겠어요. 뭐 그 정부가 미우면 다 미워 보이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의 차이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은 오랜만에 정말 살게 된 정책인데 그래도 최소 2년 만에 4년간 지금 전월세 폭등이나 쫓겨나지 않게 됐는데 이거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금처럼 그들 말로도 뭐 전세난이라면서요. 지금 풍기라면서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안 나가게 됐으니까 이건 잘했다고 일단 해준 다음에 근데 나중에 전세 물건 소멸하면 어쩔 것이냐라고 정부의 대책은 있냐 여당 대책이 있냐 물어보면 따지면 거기서 논쟁이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잘못된 정책이라고 올려놓고 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올려놓은 사람도 있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직접 세입자로 살아보십시오. 2년 만에 4년 늘어난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야매차게 말하고 근거 없이 말하는 건지 언제부턴가 진보 일가까지도 말 함부로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식인 일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미우니까 함부로 까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호소드립니다. 저도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여러 정책에서 두 분한테도 제가 이야기 많이 하듯이 하지만 잘한 건 잘한다고 말해주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자세 아닙니까?